이은님들, 제가 요 씨앗 터진 김치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아마존에서 10위권을 지키고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100g짜리 한 통에 9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12,000원 정도 하는 황골 탈태의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한국 요리를 알려드리다 못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요리까지 알려드린다 아닙니까?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외국 사람들은 김치를 매워서 싫어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피자, 스테이크, 감자칩, 밥, 파스타, 온갖 때만 음식에 다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하네요. 예, 저는 예, 김치 위에 배추 우거지 덮어놓은 거 하고 또 김치 대가리 잘랐는 거안 먹잖아요. 그것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놓았고 또무 깍두기나 알타리 무뭐 영상 찍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많이 담아가지고 막 찌끄러기 여기저기 다 모아놨는 거 예, 언젠가는 또 쓰겠지 안 먹어도 싶어가지고 이 모아놨는 이 김치들입니다. 요걸로 제가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거 제가 오늘 요리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 요리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알타리 무 담았는 것도 남았는 거, 조금 남았는 거 넣어 놓았고, 지금 파김치 담았는 것도 넣어 놓았고, 지금 여러 가지 짬뽕 해가지고, 신김치가 이렇게 다 모여 있어 있습니다. 생김치보다는 신김치가 유산균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 신김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글루텐 성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김치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요 김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치 이대로 그냥은 잘못 먹어가지고 또 특별하게 다르게 조리를 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집에서 그 방법을 드릴게요. 엄청 정말 놀라운 요리예요. 정말 정말 두 눈이 번쩍 뜨이도록 놀라운 요리입니다. 먼저 김치 국물하고 건더기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입에 아밀라제인가 침이 없어져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발효식품 요리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제가 누룩 요리 이런 거 김치 이런 거 많이 그런 게 이제 발효식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발효식품 그거 하는데 가서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불에 세게 끓여버리면 높은 온도에서는 이게 그게 다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낫또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으면은 그게 균이 다 살아있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로운 균이 이제 살아있어서 득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청국장하고 된장 같은 거 이런 거 끓여 먹었을 때는 그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낫또를 아침에 이렇게 조만한 종재기에 이렇게 많이들 담아 준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이제 먹어 보았거든요. 근데 청국장 같은 거를 만약에 거기서 끓여 버리면은 온 냄새가 다 퍼지기 때문에 낫또를 준다고 이렇게 이제 TV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요리를 알려드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주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 보니까 김치도 이가 시려가지고 못 먹겠다고 TV 보시면서 아이고야야 내가 저 김치 한번 누구 한번 씹어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냉장고에 저 김치 동네 사람들이 주던데 좀 갖고 가거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요리를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많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지금 영상 찍는다고 막 짜고 있는데
대소골이 좀 구멍 얼금얼금하게 굵게 났는데 이렇게 받쳐놓으면은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은 이제 국물이 밑으로 쭉다 빠지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꽉안 짜도 됩니다. 님들이 그거 한번 물락하다가 손가락 다 아작나겠다 또. 또 이렇게 댓글 써주신대. 나는 지금 빨리 짜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꼭꼭 짜고 있는 겁니다. 아유, 다 짰어요, 다 짰어요. 너무 잘했지? 아직 좋아요 안 눌렀으면 안 눌러줘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짠다고. 이렇게 다 짜가지고 수분을 조금 날려야 되거든요. 선풍기 바람에 말리든지, 안 그러면 베란다 햇볕에 조금 수분을 약간 날릴 때까지 조금 두고, 요리 한번 할게요. 수분 날릴 때까지 두고, 첫 번째 요리 한번 해줍니다. 요거는 김치 국물로 내가 요리를 할게요. 김치 마를 동안. 아, 요거는 제 전문입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는데, 예전에 제가 요걸로 된장 만드는 거를 한번 올렸는데, 그걸로 된장 끓였는데, 엄청 시원하고, 진짜 김칫국으로 된장 끓였는 것 같이 맛있더라고요. 고춧가루는 제가 며칠 전에 청송에서 햇고춧가루 올렸는데, 고춧가루 양도 많고, 너무 좋다고 다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요거 고춧가루는, 고추장 고춧가루는 지금 제가 900g 하였고요. 그리고 매숫가루는 300g 했습니다. 이거 뭐 해가 맛있겠나? 쉽지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예, 매숫가루 넣고, 그리고 조청. 요거 자막으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자막으로. 요거는 제가 조청인데 요거 국산으로 거의 다 만들었고 요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제품 보기 화면 터치 하면은 구입할 수 있는 곳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이웃님들이 자꾸 제가 뭐 쓰는 거 어디서 구입해요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뭐 불편한 거 요런 거는 다 이제 뭐좀 보고, 댓글 보고, 뭐, 우리가 불편한 거는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 조청은, 이래, 물을 부어가지고, 조금 녹여가지고 하라 그러거든요. 얘가 뻑뻑해가지고 잘안 녹아요. 근데, 제가 김치를 끓여버리면, 유산균이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김치 국물에다가 부어가지고, 이거 지금 녹이는데, 이래도 녹거든요. 안 녹지는 않아요. 녹이는데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녹습니다. 제가 팔이 좀 아파서 그렇지.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한 40도 넘지 않게 해가지고 녹이면은 괜찮습니다. 뭐 김치찌개도 해서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유산균이 죽지 않게 건강하게 뭐 먹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유산균이 살아있는데,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한 60도가 넘으면은. 그래도 약한 놈도 먹고 강한 놈도 먹으려면은, 그 60도 전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발효식품, 뭐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녹았잖아요. 그죠? 굳이 뭐 뜨거운 물에 안 해도. 굳이 녹이려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지금 고춧가루를 1근 반 900g 했고요. 매숫가루 300g. 그리고 조청은 3kg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 국물은, 한 7컵 정도 했어요. 7컵. 종이컵 기준으로 한 7컵 정도 했습니다. 이 김치 국물이 약간 염분이 있잖아요. 그죠? 간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해보고 제가 소금을 넣을게요. 이거 완전 명품 보약 고추장 되지 않겠습니까? 맛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조청도 많이 달지 않거든요. 제가 소금은 1000일염 한 컵만 넣을게요. 물엿보다 조청이 거의 달지 않아요. 쌀로 만들었는, 쌀에서 추출을 했는 당분이기 때문에 많이 달지 않아요.
설탕 맛하고는 달라요. 물엿 맛하고는. 지금도 맛있어요. 요거 발효를 시켜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요거 덮어가지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간을 한번 둬보고 단지에 담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알려드릴게요. 집에 김치 국물 꼭 버리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면 모아놨다가 요렇게 하세요. 패티병에 요렇게 넣어놨다가 예, 냉장고 두었다가 모아서 김치도 담고 된장도 담고 이렇게 참 고추장도 담고 김치도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요 김치 말린 걸로 외국에 수출한다는 그 유명한 제가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수분이 조금 날아가야지 조금 말리기가 편합니다. 지금 건조기에 제일 밑에 부분만 키친타월 좀 깔고요. 그리고 조금 김치를 깔아줍니다. 왜냐하면 찌끄러기가 밑에 조금 떨어지니까 한풍기에 들어가니까 요 건조기가 이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빙센터 가서 한번 고쳤거든요. 건조기 저는 요거 한일 건데 요게 잘 마르고 지금 샀는 지꽤 됐는데 오래 사용을 했는데도 좋더라고요. 제가 모델 번호 한번 보고 찾아보고 있으면은 요것도 제품 보기에 한번 달아놔 볼게요. 저는 뭐한개 사면은 오래 사용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마르고 딸도록 쓰는 편이라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칸칸이 이렇게 다 널어 가지고 예. 말리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 넣을게요. 혼자 넣을게요. 요거 다 넣을 동안 기다리면 보시면 지겹잖아요. 그죠? 뭐, 저 혼자 막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라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건 뭐 부부싸움 했나 왔겠나 하는데, 제가 늘 작았겠어요. 부부싸움 했는 게 아니고. 50도 정도로 해가지고 말릴게요. 50도 정도로 해가지고. 해갖고 한 30시간 해가지고 뭐 시간 상관없이 만져보고 바시시 할 때까지 말리시면 돼요. 한 55도 정도 해야겠다. 바시시 할 때까지 요 두께에. 요래가 만져보고 까실까실하이 바시시 바시시 끓이면은 다 된기라야. 다 됐으면은 다 말랐네, 다 말랐네.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요래갖고, 회원님들, 요 믹서기에 제가 지금 넣을 건데요. 회원님들도 대충 알지 싶어야 김치 가루 들어보셨어요? 외국에 수출한다 하는 그 김치 가루. 예. 없어서 못 판대요.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거의 없대요.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요리할 때 진짜 뿌려서 먹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맛이에요. 제가 요거 갈아가지고 제가 먹으면서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김치 묵은 내 냄새 한 개도 안 납니다. 제가 오만 때만 짬뽕 맛을 다 집어넣었는데 진짜 안 나요. 먼저 제가 갈아서 먹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믹서기 이것도 외국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 들를 일이 있는데 이거 모델 번호 조금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외국 들어갈 때 사가지고 갈 거라면서 하셔가지고 제가 막 모델을 엄청나게 힘들게 찾아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때 아들이 그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적립금으로 엄마 한개 사줄게 이러면서 그때 시작할 때 예, 사줘가지고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제가, 제품 보기 올려놓을게요. 분쇄기도 되고 믹서기도 되고 이래요.
자, 다 갈았습니다. 제가 다 갈았는 걸로 뒤쪽에 요리도 한번 해볼 테니까 요리하는 방법도 배워서 가세요. 제가 요거 한번. 김치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향수보다 더 좋은데요? 냄새. 고춧가루 빻아놓은 거 같죠? 요리할 때 고춧가루 대용으로 사용해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달달하고 짭짜물이한 게 입에 쫙쫙쫙쫙 붙으면서 그 라면 스프 맛도 나요. 미혼 맛도 나고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뭐 인스턴트 우리 좋아하는 그 맛도 거의 다 들어있고 우리 고유의 옛날 맛, 그 맛도 들어있어요. 우리 현대의 맛, 옛날 맛,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여기 맛에. 그래서 샐러드에도 뿌려드셔도 되고, 밥에 뿌려 먹어도 되고, 국 끓일 때 뿌려도 되고, 거의 모든 요리에 다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아보카도 오일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웃님들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식용유 대신에 사용을 해서 드세요. 몸에 들어가서 기름을 볶아서 먹는 거니까 이 기름은 좋은 걸 드셔야 될것 같아요. 실리콘 주걱 요것도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래요. 요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하면은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주걱은 저는 요거, 테팔 거 요거 사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영상 찍으면은 새소리 나면은 엄청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주걱이나 나무 주걱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테팔 요게 사용을 하니까 저는, 이때까지 사용을 정말 영상 찍으면서 5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요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푸드 슬라이서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거잖아요. 요걸로 제가 냉동실에 잘라가지고 올려놓은 거, 요걸로 제가 밥을 볶아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구매 못하신 분들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제품 보기에서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구매 못했어요 하시면서 너무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번에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세요. 많이 편리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요. 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막창집 하면은 고추하고 파하고 이런 거 많이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각종 야채도 볶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렇게 볶으시면 그렇게 많이 숙되지 않아요. 숙되지 않고. 잤을 때, 아니면 좀 귀찮잖아요. 좀 해먹기 귀찮을 때. 꺼내서 이렇게 볶다가 소금 넣지 말고 간하지 말고. 뜨거운 열기가 싫으시면 불 끄고, 불 끄고. 김치가루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저는 병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밖에 넣어놓으면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계속.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안 그러면 냉동실에 더 이상 쉬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겠지. 김치도 왜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그지? 똑같이 그렇게. 불 끄고 한번더 볶아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제가 어떤 맛이, 기가 막힌 맛이 나는가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요 숟가락 이거 어디서 샀냐고 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제가 쓰는 거다 탐나는, 탐나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
숟가락 진짜 편해요. 작은 숟가락. 이거 너무 편리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새로 구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김치 맛도 안 나고요. 간이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되나? 간이 딱 됐어요. 딱 됐어요. 완전 묵은지 군내도 안 나요. 이게 무슨 맛이지? 완전 이게 인스턴트 조미료 넣은 맛이에요. 우리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어서 자꾸 먹잖아요. 근데 그 맛이에요. 그 맛. 이거는 인스턴트 식품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식품도 아니고 이게 그 유산균 발효식품 그 김치 자체인데 인스턴트 맛이 나서 묵은 냄새도 안 나고 김치 맛도 안 나고 이거 진짜 희한한 맛이 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빵, 대빵. 다시 드셔보세요. 빠이빠이. 사랑해요. I love you. 좀 더 뿌려야겠다. 너무 맛있다.